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4급으로 인사드리고 있는 HSK 매니아 영상 강의의 김미경입니다. 다음 달 이제 2주 남았네요. 다음 달부터는 오프라인도 4급으로 진행하니까요. 많이 오셔서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까요? 자, 지난 일요일이었었죠. 지난 일요일 10월 17일에 HSK 시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4급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시험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뭐 하나도 안 들렸다, 뭐 단어를 알아야 풀지, 뭐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누는 걸 들었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10월 17일 시험 안에 있었던 내용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10월 17일 시험 안에 있었던 86번 문장의 올바른 순서를 잡으시오라는 문제였는데요, 영상 잠깐 멈추시고요, 한번 순서대로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해설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문장 순서를 강의하는 거는 처음인데요. 첫 시간인데, 다짜고짜 문제를 풀기보다는 기본적인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를 아셔야 될것 같아서 기본 설명을 일단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어 문장 구성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어, 수러, 목적어, 순, 우리말과는 좀 반대가 되지요. 주어, 수러, 목적어, 순인데요. 자, 그러면 방금 같은 문제에서는 어떤 걸 제일 먼저 찾아야 할까? 자, 가장 처음 찾아야 될 것은 수러입니다. 왜 수러를 먼저 찾아야 되냐면요. 주어는 아주 간혹이지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목적어는요, 때때로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어하고 목적어가 없을 수 있으면 수러는요? 수러는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러는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수러를 가장 먼저 고르시는데, 자, 어법적으로 보자면 수러가 될수 있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어의 품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뭐 동사라든지 형용사라든지 명사라든지 뭐 아니면 또 다른 문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수러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너무 많은 걸 생각하시게 되니까요. 가장 간단하게 뭐냐? 동사나 형용사. 동사나 형용사가 가장 수러가 잘 됩니다. 동사가 있다면 동사를 가장 먼저 생각하시고요. 동사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형용사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동사, 형용사 이런 게 뭐냐? 자, 밑에 잠깐 보세요. 동사라는 거는요,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동작을 가지는 것들. 심리적인 동작도 괜찮고요. 눈에 보이는 신체의 동작이라던가, 네,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첫 번째, 吃, 먹다. 吃, 먹다. 运动, 运动, 운동하다. 学习, 学习, 공부하다. 去, 去, 가다. 参加, 参加, 참가하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사가 되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동작이 있지요, 그죠? 자, 그럼 형용사는 뭐냐?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 등을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다. 뭐 예쁘다, 착하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첫 번째, 好, 好, 좋다 하지요. 漂亮, 漂亮, 아름답다. 冷, 冷, 춥다. 热, 热, 덥다. 聪明, 聪明, 똑똑하다. 累, 累, 피곤하다. 이런 것들. 상태라든지 성질을 묘사하는 말들을 형용사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지난 시간 수업 못 들으신 분들은 한번 다시 가서 복습해 보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의 동사, 형용사를 수로 잡았다. 그럼 다음에 할 일은 뭐냐? 수로를 보고 그 수로에 맞는 주어 혹은 그 수로에 맞는 목적어 이런 것들을 골라내시면 돼요. 자, 그럼 만약에 去라는 게 있어서 얘를 수로로 잡았다. 그럼 어떻게 하냐? 누가 갈까? 어떤 것이 갈까? 주어가 있을까? 하면서 주어를 찾아보세요. 만약에 朋友 이런 게 있으면 주어가 되겠죠? 친구가 간다. 자, 그러면 이 간다라는 동사는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가를 보세요. 목적어를 받을 수 있지요. 어디에 간다라고 해서 그 어디가 목적으로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商店, 상점에 간다. 상점을 간다. 이렇게 되겠죠. 중국어의 목적어라는 개념은요, 우리말과 조금 틀려서, 우리말은 무엇을
를 이런 게 붙어야 목적어지만 중국어의 목적어는 뭐뭐에 이런 것도 괜찮다고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상점에 간다라고 해서 상점에라는 것도 목적어가 되죠. 자, 벙요취 商店 친구가 상점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주술구를 다 잡았어요. 주술목하고 다 잡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단어들은 뭐냐? 얘를 수식하는 말들이 올 건데요. 자, 그러면 수식 성분을 배워볼까요? 자, 벙요, 쥐, 샹디엔을 잡았는데, 자, 그럼 첫 번째, 주어부터 수식을 해보도록 하지요. 중국어는요, 앞에서 뒤로 일반적으로 수식을 합니다. 물론,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상황이 없지는 않은데요. 일반적으로는 앞에서 뒤로 수식을 하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앞에서 뒤로 수식을 하니까 친구라는 주어를 꾸미려면, 어디서? 그렇죠. 요 바로 앞에서 꾸미게 되겠죠. 자, 그럼 앞에서 꾸민다는 건 뭐냐? 친구인데 어떤 친구냐를 설명하고 싶으면 그 어떤이란 말을 앞에다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마마 더 벙요. 엄마의 친구죠. 엄마의라는 말은 친구를 꾸미는 말이니까 이 친구의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을 할까요? 저번에 요 떠자. 요렇게 생긴 떠자는 명사를 꾸밀 때 쓴다. 라고 했었죠? 이런 성질도 많이 활용이 되겠죠? 이 너를 보면 이건 명사 앞에 넣어야지, 뭐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어를 꾸밀 수 있으면, 그럼 술어도 이렇게 꾸밀 수 있겠죠? 술어인 취를 꾸미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앞에서 뒤로 꾸미니까 여기에다가 쓰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 깡깡 취. 깡깡이라는 건 품사가 부사인데요.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를 꾸미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동사인 취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럼 뜻은 뭐냐? 막, 방금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벙요, 깡깡 취 하면 친구가 막 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동사를 꾸미는 말도 동사의 앞에다 넣는다. 때에 따라서는요, 이 동사를 꾸미는 말이 동사의 앞에 있기는 한데 이 주어의 앞까지 요 자리로 올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배우자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자, 일단 일반적인 것만 강의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목적어를 꾸밀 차례구나 싶으시죠? 그런데 자, 보세요. 술어는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만큼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술어는 앞에서 꾸미기도 하지만 뒤에서 보충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또 수로를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거꾸로 수식을 하는 거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보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쉬더 헌자어. 자, 요 더자 기억하시죠? 지난 강의. 지난 강의에서 요 더자도 같이 배웠었어요. 이 더가 동사의 뒤에 오면 그 뒤는 보어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헌자어라는 게 지금 이 취를 꾸며주려다 보니까 얘가 붙은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취더 헌저 하면 가는데 어떻게 갔냐면 매우 일찍 갔다 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보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술어는 술어 앞에서 수식을 하기도 하고 술어 뒤에서 또 보충을 받기도 한다를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럼 마지막. 자, 이제 드디어 목적어로 꾸밀 차례가 됐지요. 목적어도 물론 앞에서 뒤로 꾸밉니다. 그럼 샹디엔이다. 그럼 어떤 샹디엔이냐? 이렇게 되겠죠. 부진더 샹디엔. 그러면 부근, 근처의 상점. 이렇게 됐죠. 근처 상점에 간다. 샹디엔이 명사니까 부진 이 샹디엔을 꾸밀려고 보니까 요 너가 붙은 거겠죠. 명사 수식하는 거 자주 나오죠. 자, 만약에 수러가 또 있는 문장, 즉 수러는 한 문장에 두 개가 붙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수러가 또 있지 않는 이상 목적어까지 나오면 다 나온 겁니다. 이 뒤에 또 다른 수식 성분이 있어서 얘이 뒤에 쓰였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수러를 꾸민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주어를 꾸민다던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목적어가 나왔으면 무조건 마침표를 찍어야 될까요? 네. 수식 성분이라던가 이런 어떤 문장 성분을 담당하지는 않지만 뒤에 올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마 이런 거는 맨 뒤에 붙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맨 뒤에 붙여야 되는 걸 어조사 혹은 먹이조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요. 자, 문장 구성을 전부 다 배워봤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문제에 적용을 시켜봐야겠지요. 그럼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86번 문제였었죠. 시험에 실제로 나온 문제입니다. 완전 타더 다안 정确.
이렇게 네 가지의 단어를 주고 순서를 맞추라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일단은 단어의 뜻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단어 뜻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어떻게 있냐면요. 완전, 완전이라고 있습니다. 주로 부사로 쓰이는데요. 부사로 쓰여서 완전히, 철저하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부사라는 건 뭐냐? 아까도 설명을 들었지만 부사라는 건그 뒤에 동사라든지 혹은 형용사 같은 것들을 꾸며주는 말을 부사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얘는 부사만 되는 건 아니고요. 형용사로 완전, 완전하다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거 타더, 타더. 자, 물론 얘가 한 단어는 아니지요. 타, 그라는 말에 우리가 방금까지 계속 했었던 명사를 꾸미는 요더가 붙어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명사에 앞에 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다안, 다안. 다안은 명사입니다. 뜻은 답, 답안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정确, 정确. 정确라는 말은 형용사예요. 올바르다, 맞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강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어떤 걸 제일 먼저 해야 됐더라? 자, 어떤 걸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즉, 수로를 먼저 찾아야겠지요? 그럼 수로는 뭐가 될까요? 수로가 될수 있는 건 동사라고 했었지요? 그럼 동사는 없어요. 하지만 형용사는 두 개나 있지요. 하나는 완전. 하나는 정취에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완취에는 부사로도 쓰일 수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로를 정취에로 잡아보도록 할까요? 자, 정취에를 수로로 잡았어요. 정취의 품사는 형용사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형용사라는 것들은 목적어를 받지를 않아요. 자, 우리 아까 동사였던 쉬에시 기억하시나요? 동사 쉬에시 공부하다. 자, 学习라는 거는 동사니까 그 뒤에 목적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学习汉语, 중국어를 공부하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정취는 형용사죠. 자, 예를 들어서 하오 생각해 보세요. 하오가 수로 좋다죠. 그럼 무엇을 좋다 해서 목적어를 받는 경우가 없지요. 무엇이 좋다 하면서 주어를 받아서 수로가 되지요. 자, 그러니까 정취 뒤에 목적어는 오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단어가 네 개뿐이죠, 달랑. 그죠? 그래서 정취의 뒤에 뭔가 더 오진 않겠구나. 그러면 정취로 끝나겠구나라고 추측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무엇이 좋냐? 주어는 있을 수 있지요. 무엇이 좋지요? 여기서 명사는 하나였었죠. 그렇죠? 세 번째 단어 나안 이 답이란 명사였어요. 그러면 답이 주어로 오면 해석되는지 봐야죠. 나안 정취. 그러면 답이 올바르다. 답이 맞다. 그렇죠. 훌륭하게 말이 되지요. 그러니까 주어는 나안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어와 수로가 갖추어졌으므로 나머지는 수식 성분이 되겠지요. 쉬운 거부터 할게요. 쉬운 거 타더의 더. 요 더라는 건 명사를 꾸미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명사인 나안을 꾸미면 되니까 이렇게 타더 나안. 자, 그럼 여기까지의 뜻은요. 타더 나안 정确. 그의 답은 올바르다. 자, 나머지 완전. 완전은 형용사로 쓰면 완전하다이지만 부사로 쓰면 완전히의 뜻이었었잖아요. 부사라는 건 동사, 형용사를 꾸미는 말이니까 이 문장의 형용사인 정취를 꾸미면 되겠네요. 이렇게요. 완전 정취. 그러면 완전히 올바르다. 완전히 맞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86번의 답은요. 타더 다안 완전 정취. 그의 답은 완전히 올바르다 였습니다. 실제로 시험 보셨던 분들 기억나시나요? 다들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 강의는요, 네이버 카페와 그리고 고려중국센터 홈페이지 혹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로 주시고요. 다음 업데이트는 다음 주 수요일인 10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HSK 시험은 12월 5일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